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풀뿌리 일꾼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첫날부터 각자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첫날, 원희룡 신구범 후보는 아침부터 같은 곳에서 거리를 오가는 유권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후보는 포옹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본격 유세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달랐습니다. 격전지는 제주시 오일시장. 원희룡 후보는 당초 밝힌 대로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며 차량과 연설원 없이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원 후보는 변화를 앞세우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도지사와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협치입니다. 시장 상인 대표들께서 행정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범 후보는 대형 차량과 연설원까지 동원해 전통적인 방식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으로 맞섰습니다. 신 후보는 다양한 정책과 경륜을 내세우며 준비된 도지사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환경과 생태와 농업이 산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제주도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 이게 약하다는 점입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난개발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과 도의원 후보들도 재래시장과 도심지를 누비며 사활을 건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외자 유치와 개발 사업에 대한 도지사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후보 간의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투자 유치를, 신구범 후보는 중국 자본의 투자 규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기성 중국 자본을 규제해야 한다는데 도지사 후보들은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해법은 다릅니다. 원희룡 후보는 투자 이민제와 투자 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해 건전한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구범 후보는 투자 유치 촉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도민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원 후보는 토지 비축제를 개선하고 환경 평가제를 강화해 적정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 후보는 부동산 총량제와 토지거래 허가제로 중국 자본의 개발을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국 자본의 유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제주가 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확정지에서 가고 그게 만약에 자본을 국제적으로 조달할 경우에는 중국이 아주 양질의 저리 자본을 갖고 투자를 하고. 반면 신구범 후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개발 안식년제를 주장합니다. 제주 사회가 쉬지 않고 이 개발의 길을 온 겁니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쉬어서 앞으로 100년 제주도가 어떻게 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성찰하고. 투기성 중국 자본의 부작용과 중산간 난개발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도지사 후보들의 시각과 해법은 극명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에서는 각종 재난과 재해 사고로 해마다 1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관광객 증가 등으로 대형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어 지역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차귀도 남쪽 해상에서 어선의 불이 나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한 해 100건 안팎이던 해양사고가 2009년 이후 연간 200건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양사고뿐만 아니라 화재와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로 최근 6년 동안 8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을 포함하면 재산과 인명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 사회, 교통적 변화를 검토해 볼 때 장래 대형 사고 발생 확률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재난 대응 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전총괄 기획관이 신설됐지만 전문가가 없고 예산도 부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 등 정부 산하 기관들이 현장 지휘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휘계통에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 무엇인지를 도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 기관이 누군가 이런 것들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되고. 제주는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과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여객선과 항공기 등의 재난사고 위험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 우도 도항선 사업에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자 기존 업체가 허가를 취소하라며 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현장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성산포항에서 우도를 연결하는 도항선 운항업체는 94년 출범된 우도해운과 2003년 설립된 우림해운 두 곳.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항선 운항 수입이 수십억 원대로 치솟자 지난해 주민 240명이 출자해 새로운 도항선 업체인 우도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업체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어항시설 사용과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에서 열린 두 번의 공판에서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고 재판부는 우도 현지에서 법정을 열었지만 서로의 의견 차는 여전했습니다. 저 안반 때문에 여기 저반장 허가를 줄 수가 없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장소의 행정이 어떤 힘에 의해서. 새로운 업체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억지 주장이며 지난 8월 시뮬레이션 때 발생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된 것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고입니다. 단지 저기서 불합리하게 고의성으로 했었기 때문에 사고 난 거지. 법원은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은 뒤 판단을 내리겠다며 현장을 찾은 겁니다. 주주들이 대다수가 우도 주민인 관계로 이 실질적 당사자들이 모두 우도 주민들 아닌가 싶어서 이참에 한번 그 실질적 당사자들의 그 참여를 보장하고. 우도 도항선 사업을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는 구속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을 직위 해제하고 강승수 제주도관광문화국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양영근 사장 구속으로 도민사회에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2의 창업을 한다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새롭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을 주도한 김영택 전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양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네, 오늘도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도 아침 안개가 심한 곳이 많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나가실 땐 강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하늘의 구름도 간간이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모습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구좌와 표선의 기온 15도, 성산 16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5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섬쪽도 맑은 가운데 현재 기온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지만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해상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항공편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시 2도 2동 1층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의자와 환풍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손님이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지난달 제작 방송한 4.3 특별기획 산들 바다의 노래가 이달의 방송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4.3 당시 불렸던 노래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4.3의 발발 원인과 진행 과정, 당시 사람들의 아픔과 남겨진 상처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4.3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6.4 지방선거 아름다운 한 표를 위한 희망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내일 오후 2시부터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초청해 서양미술의 이해를 주제로 무료특강을 마련합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우리하도아동센터에서는 어린이와 교사들이 만든 천연방향제와 천연화장품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바자회를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마련합니다. 제주시 성암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1일까지 제주의 햇살, 바람을 주제로 제3회 박지혜 섬유전을 마련합니다.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오는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봉사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입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반야사에서는 24일 오후 2시부터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처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는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을 위한 무료 교육을 마련하고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고마로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닷컴에서는 여행 사무원 6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45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2국에 7350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여성들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전문직 여성 세계 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역량 있는 여성이 비즈니스를 선도한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프레다 미리클리스 전문직 여성 세계 연맹 회장과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등 50개 나라에서 800여 명이 참가해 양성 평등과 리더십 정신 등을 주제로 세미나와 토론을 벌입니다. 전통시장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도내 전통시장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매출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1%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은 5,068명으로 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은 매출액과 고객수가 20% 이상 증가해 대형 주차공간 조성과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애월읍 상가리 관광지 조성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제주도가 부진의 공유지 42%를 소유하고 있어 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며 환경 보전 의지를 보여달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